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은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하와를 손을 잡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보시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담의 IQ가 200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담의 머리 지능이. 그런데 그 높은 지능으로 글쎄 숨을 생각밖에 못했으니까 하와의 손을 잡고 숨겠다는 생각 고작 그거 했으니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것도 죄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아담은 숨어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숨어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나 같으면 내가 아담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몇 번 했어요. 내가 아담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일단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니 버릴 방식은 없는 일이고 나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것인데 선악과를 안 먹고 하와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누구만 죄인데요? 하와만 죄인이죠. 그러면 아담은 별 죄의식이 없고 하와를 끌고 하나님께 왔으니까 아담은 잘한 거겠죠? 자기 스스로 잘한 거라고 생각되겠죠? 그런데 하와는 뭐가 돼요? 앞으로는 공동 운명체로 동행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남편은 죄가 없고 하와는 죄가 있는데 죄인이 죄가 없는 남자하고 같이 산다는 게 그게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늘 기가 죽어 살겠죠? 찍소리도 못하고 찍어주죠. 시세 말로. 그러겠죠. 그래서 날마다 죽고 싶겠죠. 날마다. 사는 기쁨과 행복이 없겠죠. 당연히. 뭐예요? 차라리 죄 있는 다른 남자를 찾아가 뭐 쉽지 않을까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남자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아무 말 안 해도 보기만 해도 너는 죄인이잖아 그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죄 안 지었네. 넌 너만 지었잖아. 그래서 하와가 살기가 불편할 거예요. 마음에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준다고 해서 안 먹었더라면
하와를 버리고 쫓겨나고 하나님이 다른 더 예쁜 여자를 주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비인간적이죠. 자기가 살 중에 살이요, 뼈가 뼈 중에 뼈라고 해놓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하와 없이는 못 산다고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하와를 버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더 다른 죄 없는 여자를 달라고 해야 할 판인데, 그러면 하와가 그런 남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며칠이라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남자가 얘에 대해서 완전히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렇겠죠? 아담이 자기가 주는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을 때 하와는 저 남자는 나하고 이제 공동운명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수 있는 남자라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겠죠? 나한테도 먹겠어요. 나한테 사는 사람도 먹겠다고. 나 죽더라도 먹고 죽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소리 한다 하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일단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여자가 혼자 죽게 됐는데 나만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려면 같이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아래로 숨질 않겠어요. 숨는다고 하나님 모를지도 없는 거고 어디서 숨어요 숨기를. 숨지 않고 하와한테 우리는 이제 먹는 날은 정령이 죽으리라고 하셨으니 뭐 죽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죽자 같이. 그리고 손을 잡고 아마 그때 하와하고 아담하고 끌어 안았을 거예요. 아주 두꺼운 포옹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죽어도 같이 죽자. 그럴 때 하와가 자기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깊었겠죠? 여기서 한참 오랫동안 안고 있다가 난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한테 가자. 그냥 숨으면 어디로 숨겠느냐. 같이 가자. 그리고서 하나님 찾아오시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마 한마디만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교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교인이에요. 맞죠? 안식일교인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안식일교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그래요. 나는 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또 뭐 이게 성공 여러 가지죠. 또 뭐 있어요? 행복?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기분 좋은 걸 행복이라고 해요? 기분 좋은 거? 뭘 행복이라고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돈을 추구하는 사람, 뭐 성공 여러 가지, 무슨 실력을 추구하는 사람, 능력, 실력, 명예, 또 뭐 있어요? 지위, 지위랑 명예랑 뭐 비슷한 거예요? 능력, 실력, 능력. 아, 저 사람 실력 있다, 능력 있다. 좋죠? 명예가 높으면, 아, 우리 아버지, 아무튼. 여자분들이 명예가 더 강해요, 남자분들은. 남자들은, 여자들은요, 자기 명예도 아닌데 자기 남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아하더라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남편이 명예가 있으면 동달아 자기가 더 좋아해. 그거 희한하더라고. 자기 명예도 아닌데. 하여튼, 명예. 명예가 여자는 자식이 많이 좋아. 네? 여자는 그림자가 좋아. 그런 거. 나는 우리 집 사람 명예를 얻으면 나는 별로 안 좋더라고. 아니, 누구 어디 가든지 나보다 우리 사람을 더 높여 사람들이 어디라 가든지. 그럴 때 내 기분이 좀 이상해. 좀 이상하지까지는 안 하지만 좀 내가 좀 나는 뭐냐 그런 부족감을 더 느껴. 근데 내가 높임 받은 우리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반대로 지위 뭐 이런 걸 다 추구해요.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지위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또 명예 권력 뭐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추구해요. 이런 것은 목숨 걸고 돈 평생을 돈을 추구하다 결국 죽어요. 돈을 벌어도 죽고 못 벌어도 죽고 죽기는 마찬가지야. 근데 죽을 해. 근데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고 하여튼 결국에는 사망이야. 사망은 끝나. 이런 걸 다 얻어도 사망하고 못 얻어도 사망을 해. 사망이 종점이야. 사망역에 도착을 해. 모든 사람들 사망역에 도착을 해. 근데 우리 안식일교회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교회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아니 이렇게 삶의 목적 여러분은 성공하고 의미나 목적하고 어느 게 더 소중한 개념이에요? 삶, 성공하는 삶, 의미 있는 삶과 목적 있는 삶, 삶, 이것도 삶이고, 그 삶인데, 더, 그 다른 데는 뭐예요? 여러분, 무의미한 성공, 의미 있는 실패, 중에서 선택하라는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자, 오십시오. 네. 실패인데? 무의미한 성공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성공에서는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느낄 수가 없어요. 보람을. 성공을 하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데. 예? 성공을 하면 뭐하냐고. 의미가 없는데 해봤자 무의미한데 본질적인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없다고. 보람을. 가령 우리 아들이 이제 뭐 의사라고 하고 있지만 의사가 성공해가지고 큰 병원을 만들었다. 그럼 성공한 거죠. 돈도 많이 벌고 의사가 성공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의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장기 잊어버리네. 네? 장기식. 네? 장기식. 장기려 박사. 장기려 나. 장기려? 예.
장기려 맞죠? 예. 이 사람은 성공했어 보이세요? 장기려. 이름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장기려 박사 맞죠? 예. 이 사람은 의사로서 실 유명 큰 병원만 유명하다고 의사로서 세속적으로 성공한 게 하지 않았어요. 돈 한 푼도 못 벌었어요. 병원 큰 병원 차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로서는 성공이 보였어요. 근데 누가 의미 있는 의사예요? 누가 의미 있는 의사가 할 수 있어요? 장기려 박사. 장기려. 이분이 유명해. 우리나라 의사의 사표로서. 그 사람은요, 어떤 뭐 누구 이제 원장을 시켜놨어요. 원장을 뭐 부산에서 가면 전화에다가 병원 거기다 나왔는데 이번 치료비 입원비를 못 내가지고 퇴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번팅에 가만히 불러다가 도망을 시켰어요. 가버리라고. 예? 원장이 빨리 나가버려. 지금 거의 다 나왔으니까 도망을 시켰다. 그런 식으로 의사를 했어. 그런 식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뭐 이런 사람들. 우리는요,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의미를 추구할 것인가, 그 사람이 가진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죠? 원불교 교인 수가 지금 우리나라만 2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20만도 안 되는 아시겠군요. 20만도 안 되는데 200만이 넘는다. 원불교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원불교 창시자가 박중빈 씨가 돼요. 영광 사람이야. 전라북도 영광, 전라남도지? 영광이? 예? 전라남도 영광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이제 2대인가? 3대인가? 지금으로 하면 이제 연합회장, 물리연합회장. 이 사람이 이분의 후계자가 있었어. 그 당시 서울법대, 경성법대. 그 다음에 서울에 일제시대니까. 경성법대 나오고 유명한 분이 있었어. 연세도 많고. 이분이 자연스럽게 후계자 2대 이제 교주가 되도록 돼 있었어. 근데 가만히 보고 여러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되려고. 서로 알력이 있다. 파가 있고 알력이 있었어. 이 사람이 자기가 안 하고 젊은 사람 한 총 장례가 총 먹는 젊은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을 2대 교조 삼았어. 그리고 그 어른한테 가서 무릎 꿇고 존경을 예를 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이걸 그 당시 원불교 지도자들이 다 보면서요 감동을 받았어요.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내려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교단을 신생교단이지 초창기에 잘 이끌어서 네? 좀 살려 주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불교 초창기에 이 모든 그 관계자들이 감동을 받고 완전히 단합했어요. 정신적으로 연합하고 단합하고 하나가 됐어요. 겸손으로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이 성장해서 우리나라 원불교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200만이 세계적으로 많아요. 세계 미국에도 많고 많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100년 동안에 20만도 안 되는데, 이건 우리나, 외국에서 온 종교도 아니야, 엄불교는. 한국에서 태어난 종교야. 근데 200만 명이 됐어요. 그걸 엄불교를 내가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정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진짜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교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 주신 목적을 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에스겔 20장으로 중요한 절이에요. 에스겔 20장 우리 교회한테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12절 나는 내가 12절 하단에 에스겔 20장 12절 하단에 무엇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었다. 그런 기록이 있죠. 안식일 주신 목적이 이렇게 했어요. 목적. 안식일 주신 목적.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잘 아는데 안식일 주신 목적은 좀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안식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요한인 줄 알게 하려. 그래, 목적이 핵심 용어가 뭐지? 핵심이? 그러고 나서 핵심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줬다 이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을 줬다 이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전도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선교 많이 해서 침대 많이 세우고 준 것도 아니라고. 교단을 크게 뭐 교회를 크게 키우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아니 주신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내가 너희들을 선교 열심히 해서 큰 교단을 만들게 하려고 안식을 주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쓴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식을 킨 자들을 거룩한 사람 만들 목적으로 안식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게 거룩한 사람만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뭐라고 그래요? 성자 붙은 게요. 성자 붙은 게요. 뭐가 있어요? 성물. 성경. 또. 성물, 성경, 성일 세 가지가 있어요. 성전도 있네. 성소, 성견. 그러니까 이것은 11급을 말해. 성물은 11급. 성경은 우리 성경이고 성전은 교회고 성전, 성소 지금 성경. 그리고 안식일을 뭐라 그래요? 성일이라고 그래. 성일.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신 거 뭐죠? 성일. 이게 제일 먼저 주신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정한 거야, 나중에. 이번엔 더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조 직후에 주신 거야, 성일은. 그런 점에서 그 제일 먼저 주셨다는 점인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이건 성일이 중요한 거야. 성일은 뭐 거룩한 이거 아니 성이 뭐예요? 성일 뭘 성일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성일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이거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제7일 성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야 돼. 사실은 제7일 성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일 성일이니까. 그리고 안식일 교회 신자들은 성일 신자 성일 교인들이야. 성일 교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성일 교인. 그 말이 안 되죠. 응? 그러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거룩이야. 거룩.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야. 안식의 목적이야. 근데 이 목적은 말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의 목적은 딱 빼놓고 시간만 강조하는 거야. 금요일 내일 때부터 토요일 내일까지 철저히 지키라고. 물건 사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뭐 놀지 말고, 사사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하지 말고 하고 뭐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야. 해야 할 의무, 안 하면 안 되는 명령으로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은 평화의 날인데, 그러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하지 못했다면 뭘 잘못 지킨 거야? 안식일을 잘못 지킨 거라고. 안식일을 잘못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켰든지 아니면 무슨 막 정죄하면서 지켰든지 시간만 지켰든지 그런 거야. 자, 안식일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내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 품성이 거룩하게 된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 품성이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은 거룩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잘못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사람 되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거룩하게 못 됐으니까 안식일을 잘못 지킨 거지. 숫자 증가시키라고 안식일 주신 거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 선교 열심히 해서 숫자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안식일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려고 주셨어요. 목적이 뭐야. 그게 내가 뭐 성경이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 지금 내가 거룩하게 됐냐, 안 됐냐. 생각해봐요. 안 됐으면 그 안식을 잘못 지킨 거야. 아무리 안식일 시간 잘 지켰어도 잘못 지킨 거라.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란 말인가?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다 거룩해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이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거룩하게. 십계명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안 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품성이 거룩하게 된다고. 근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십계명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일단 너를 괴롭히지 말아라. 네 이웃을 괴롭히지 말아라. 네 아내나 남종이 종도 괴롭히지 말아라. 여종도 괴롭히지 말아라. 손님도 문 안에 유하는 객도 눈치도 뭐 빨리 가라고 눈치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이거.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걸 역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뭘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그게 습격이 있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일체 7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육축이라도 괴롭히지 말아라. 편안하게 해줘라. 행복하게 해줘라. 사랑해줘라. 돌봐주고 감싸주고 예? 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안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괴로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마음을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든지 괴로움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이기심을 품고 자기 욕심을 품고 자아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100년을 지켜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잘 지켜도 안 돼요. 안식일날 100년 동안 테레비 안 보고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켜도 그 테레비 안 본다고 그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안식일날 슈퍼 안 간다고 거룩해집니까? 백화점 안 간다고? 그럼 안식일을 그게 안식일 거룩 그게 황당해요. 황당해. 거룩하게 하는 것과 관계없는 일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강조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 100년 동안. 나는 우리 아들이 피곤하다고 안식일을 못 일어나. 그러면 그래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 오늘 쉬어. 집에 여기서 그냥 잠을 치고 자라. 너한테는 지금 잠자는 게 참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그냥 놔두고 잠자라고 그러고 왔어? 그럼 얘가요? 잠자라고 그래놓고 왔는데 금방 따라와 버리더라고. 뭐란 말도 했는데 따라와 버려. 못 누워있었던가 봐. 빨리 일어나! 안 쉬는데 잠자면 돼? 이랬더라면 아버지가 이랬더라면 아휴 사실 찔찔하다 그랬을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오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못해 일어나서 왔지. 네? 안식일은요 다른 사람을 이타주의의 그게 이타심. 다른 사람을 일을 시키지 말아요. 이렇게 일을 시키지 말란 말은 육체적인 노동을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 말라.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착해지고 거룩해지지. 다른 사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성경을 막 읽으면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져요? 성경만 읽고 삼매가 계속 부르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마음 거룩해지 그때는 좋지. 삼매 부르고 하면 근데 그 마음이 거룩해지냐고.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거룩해지냐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내가 제사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아 자비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게 어디가 있죠? 막상 잠깐 그거 또 뭐 어쨌든 좀 이따 숨을 잘 수관에 있던 것 어디가 있던데.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만 드리는데 딱 그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식사하겠다. 이사야서 있어요. 이사야서 1장이 있을 때 이사야 1장. 나는 우리 안식교인이요 선교 열심히 안 해서 부흥 못한 것도 아니고 선교 자금이 모자라서 부흥한 것도 아니고 교회당이 나빠서 부흥 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봅시다. 이사야 1장이요 1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재물은 예배를 말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구약시대는 재물이지만 지금은 예배예요. 11금 이렇게 드리면서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가 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아무리 그 수송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바쳐봐라. 내가 기뻐한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라. 내가 그 너희를 드린 예배로 내가 기뻐하는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 드리러 오니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서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이 여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하니 성의와 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안식일은 잘 지키면서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 없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만 잘 지키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선한 일을 나라면서 안식일만 잘 지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리 잘 지킨다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품성을 거룩하게 하겠느냐? 거룩한 사람 되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는데 안식일을 껍데기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껍데기 안식일, 알맹이 안식일. 컴퓨터에요. 소프트 다 빼내면 남는 게 뭐예요? 컴퓨터에. 소프트 다 빼내면 남는 게 뭐예요? 신경. 네? 하드만 남죠? 하드, 소프트 없는 하드, 컴퓨터, 컴퓨터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야. 껍데기. 네? 껍데기라. 아, 예를 들면 자꾸 여자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여자 아주 예뻐. 미용도 잘했고 비싼 미용 했고 또 비싼 옷 입고 화장품도 비싼 옷 입고 이쁘고 아주 단정하고 자 얼굴도 근데 마음속이 착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 똑같아요. 착한 마음은 소프트고 예쁜 몸은 몸짱 얼짱은 뭐예요? 하드야 하드. 수박이 껍데기는 하드고 속에 알맹이가 소프트야. 근데 속에 알맹이가 없으면 그건 수박도 아니고 수박이 알맹이가 맛이 없으면 맛있는 수박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속이야 속. 소프트. 안식일의 소프트가 뭐냐 이거예요. 안식일의 소프트가 안식일 날짜는 하드야. 시간 아니 시간은 하드라고. 근데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게 소프트야. 안식일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거룩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 거룩한 마음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안 쓰는 말이야. 거룩한 뭐 대통령 그래야 안 해요? 하나죠. 그러나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용어야. 하나님한테만. 근데 안식일이 없어. 거룩한 날. 그 말은 하나님이 왜 거룩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거룩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장소는 엄마가 아이를 젖먹이는 모습,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죠.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왜냐하면 완전한 그 엄마가 아이 젖먹일 때의 엄마의 마음은 완전한 사랑이거든. 적어도 아이한테만은, 아이한테만은 완전한 사랑이다. 그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 있어 엄마에게. 거룩하다는 말은 이타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타심이 없는 안식일 교회는 천년을 안식일 지켜도 거룩한 사람 못 됩니다. 이타심이 없는 없이는. 문제는 이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 사람 똑똑하다, 재능 있다, 능력 있다 없다, 뭐 성공했다 못했다 이런 걸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타심이 있냐 이기심이 많냐 이걸로 평가해. 이타심이 많냐 이기심이 많냐. 자기의 목적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자기 성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이타심이야.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타심을 가지고 엄마도 자녀에게 이타심을 가지고 근데 자녀 이외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타심이 없어.
다 이기심으로 살아. 거의 다 이기심을 한다. 그러니까 부모만 거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래요. 안식일의 목적은 거룩에 있고 거룩의 핵심은 이타심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막 떠들기 전에 이타심을 길러주려고 애를 써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타심을 길러.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정말 새로 깨달을 게 이거라고. 이상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를 마련해서 신뢰를 많이 주려고 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안 될지라 좋아요. 이타심을 배우자. 이타심을 가지고 살자. 그걸 강조해야 돼. 어디? 이기심이 많은 사람 1,000명을 모인 교회하고 이타심이 많은 사람 10명이 모인 교회하고 어디가 재배드리고 싶어요? 예? 예? 야, 여기 가고 싶죠? 여기, 나도 여기서 가고 싶어요. 만 명이라도 이기심으로 만든 사람, 자기가 축복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많이 기다리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 삶의 목적이 이기심인 사람, 만 명이 모인, 더 대비들은 뭐하냐? 열 명이라도 참 이타심이 충만한 사람, 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품성이 거룩해지고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성경에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이요. 나는 이걸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데요. 눈이 나쁘니까 잘 안 보여. 무슨 말씀이세요? 네, 메시지 한 번만요. 야, 마태복음 1장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배가 불렸다 이 말입니다. 임신했다 이거예요. 지금 결혼하려고 약혼이 났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어요. 이 마리아가 그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타나니까 다 알려질 거 아닙니까? 19절.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그 다음에 말이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에서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아니 자기하고 약혼하기로 결혼하기로 정한 사람이 정한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 배가 불렀어. 나타났어. 보였어. 그러니까 요셉이 배신감을 느끼겠죠. 배신감을 느끼고 당연히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겠죠. 하지도 않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다니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기록하기를요. 그랬는데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어서 저를 숨겨주려고 드러내지 않고 숨겨주고 가만히 이 몰래 끊고자 했다. 어떻게 하면 끊을까? 어떻게 하면 숨겨줄까?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몰래 숨겨줄까? 그 일을 생각할 때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숨겨줄 생각을 한 거야. 몰래 감춰줄 생각을 한 거야. 그것을 성경에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럴 이 모습이요, 인간으로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타심의 극치예요. 그 임신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창피하고 괴롭고 죽고 자살하겠지. 지금이야 뭐 임신해서 떳떳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예? 지금 아무렇지도 않죠. 예?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임신이 아니라 혼수, 큰 혼수야. 어, 혼수. 제일 혼수. 이때는 이거는 이런 상태는 동네에서 멀미하자 죽어요. 이때는 그때 관습이. 그래서 요셉이 맞아 죽을까 봐서 그 마리아가 다 비난받고 비웃음받고 조롱당하고 쫓겨나고 그냥 그래서 죽을까 봐서 죽을까 봐서 해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안 죽이면 자살도 해요. 갈 데 올 데 없어요. 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해. 그러니까 죽을까 봐서 몰래 가만히 끊거나 했다. 숨겨주고 덮어주려고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걸 뭐 사람들이 모르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골몰을 했어요. 그럴 때에 천사가 왔어요. 요셉아, 데려와라.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다. 그 의로웠다는 말은 이럴 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다. 이 거룩함의 극치는 이타심이에요.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잘 알고 아무리 선교 활동을 잘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아 우리 뭐든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의미와 목적이 없는 일을 성공하는 것은 해봤자요 무의미해요. 의미 없는 일 성공하면 뭐예요? 의미 없는 일 성공해봐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요 저는 우리 얘들한테 너희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성공해봤자 별거 아니다. 나중에 결국 그냥 늙고 병들고 죽는다. 남는 것뿐이다. 성공이 무슨 거면 뭐하냐. 너희들이 성공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무슨 남한테 줄 것도 아니고 남에게 무슨 예? 다 남 살려줄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있다가 죽을 건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은 뭐 성공 자체가 의미라고 할지 모르지만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어, 무슨 가치가 있냐. 지난번에는 이유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회사여가지고 돈 벌 생각은 손 틀나밖에 없어요. 먹고 살면 되지. 내가 성공해서 뭐 돈 벌 생각은 손 틀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러더라. 자기는 의사로서 치료와 사람을 치료해주면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싶은 거지.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뭐 돈 벌겠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아 얘가 제대로 배웠구나 그런 속으로 내가 가진 것도 아닌데 지 혼자 괜히 그러더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된 시간이 어떻게 주력되었어요 시간이? 예? 너무 많이 되어버렸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안식일의 목적, 하나님 안식일을 주시는 목적. 안식일의 주신 목적은 거룩한 사람 되게 하는 거고 거룩함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타심. 이타심이라고 그랬어요. 이타심이 없는 안식일 교회.
이것은 참 모순되는 말이에요.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이 핵심이 지타심인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배우는 날이 안식일이. 근데 그 마음을 안 배우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는 사람 뭐예요? 날 치료만 지키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지만 종종 그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에 있는 안식일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현재 있는 우리 안식일교회들이 얼마만큼 이타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른 사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To more than I can be.